아시는 때문에 Dash widow, dash widow, baby, we just can't start it now. 아, 오랜만에 약간 힘들다. 힘들지. 네, 오랜만에 연습실에서 춤추니까 약간 옛날 생각나지 않아? 언제 옛날? 데뷔하기 전에 20살 때. 전설로만 전해진다는 그 스토리? 너 이런데 막 너 앉아가지고 알지? 인상 쓰고 있었다. 내가 제일 많이 앉았었던 자리가 저기잖아. 그러니까. 열 받아가지고. 뭐가 맨날 열받아요. 그때 좀 약간 화가 많았어, 몸에. 내가 봐도 그랬어. 그때 태양인이었어. 근데 나 열이 많잖아, 또. 또 태양 그때 좀 심했어. 기억나네, 저 자리. 근데 다시 간다고 가고 싶어?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거 정도. 그럼 잠깐 갔다 오자. 너 이거 또 써? 써가 아니라 인싸 오빠 이거 안 쓰면 큰일 나지. 줬어야 돼. 그래도 10년이야. 많이 돌려야 돼. 10년이면 좀 많이 돌려야지. 아, 나는 근데 그 뭔가 일탈이나 이런 건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 삶 자체는 그렇게 막 재밌었나 싶긴 해. 그냥 그때는 잠깐잠깐이 재밌었지. 잠깐잠깐 재밌었지. 더 돌렸어. 멀미약 먹었어? 키 밑에 붙였어? 나 여기 붙였어. 아, 이게 생각보다 어지럽더라고. 이번엔 좀 입질이 안 오는데, 그 느낌이? 바닥에 내려놓고. 바닥에 내려놓고. 왜 안 되냐? 아, 진짜 추워서 잘 못 잤어. 따뜻한데? 봄이야, 봄. 얘 이불 다 뺏어가가지고. 옷 입고 자야지, 옷을. 10분만. 여유 있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자고 있어. 게임을 반하다가 너 깨울게. 응. 한 30분? 응. 네, 안녕하세요. 저 이민혁입니다. 직업 아직 없어요. 연습생입니다. 연습생.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합니다. 네, 저는 최형원입니다. 나이가 29살입니다. 바텀 가시라고요. 모함. 아, 신고함. 갈게요. 자, 타다닥. 에헤. 오케이. 피해주. 아. 아니. 뭐 계속. 왜 이렇게 잘해? 아. 아, 님 신고? 아, 욕 너. 무슨 게임하는데 욕을 해. 응? 나 나감? 아, 형을 깨워야겠다. 아니, 왜 이렇게 팀운이 안 좋아, 나는? 이렇게 다 해주는데. 아, 진짜 쎄쎄하다. 아, 니들 갱을 오라니까 갱을 하나, 짜증나게. 일어나. 일어나. 아니, 30분 한 다음에. 30분 됐어. 일어나. 가야 돼, 우리 진짜. 30초 잤는데? 일어나, 빨리 가자. 졌어? 어? 졌어. 가자. 추워. 아니, 이불 덮고 자는데 뭘 추워. 아니, 밤새 너가 이불 다 가져가가지고. 아니야. 착각했어. 진짜 이러고 잤어. 갑시다, 갑시다. 아, 왜 이렇게 돈을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빨리 와, 일단. 아, 오늘 헬스장 가야 되는데 난 못 가. 문 닫았다 하자. 문 닫은 거야. 말 맞춰야 된다.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화 드려야 되나? 매니저님한테? 그거 네가 해. 내가? 뭐라 하지? 사장님 앞부터 할까? 네, 매니저님. 저 형원인데요. 관장님이 좀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몸이 감기 몸살 걸리셨다 그래서 저 올마가지고
오늘 그냥 집에서 콩트 제가 영상 봤거든요.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영상 찍어 놓으라고요? 예, 그러면 영상 찍어서 그 보내드릴게요. 예. 아니, 안 찍, 영상 안 찍는다 그래야지. 영상 찍는 거.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래가지고. 뭐? 영상을 찍던지, 감기 몸살 걸리고 운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해가지고. 영상 찍어야지. 영상 찍어야지. 아, 진짜 나중에 빌보드 같은 데 간다. 우리 회사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그런 거 있지. 연예인님 오셨습니까? 이런 거. 다집쇼요. 다집쇼요. 네. 이런 거. 꼭 해보자. 되나? 뭐 하래 오늘? 그냥 여기 있는 거 대충 하자. 저 아령 몇 개 들고. 아니 회사 거치대를 좀 사주거든. 지금 거치대도 안 사주고. 안 눌렸다. 야. 안 눌렀네. 네. 브이로그 찍냐? 나중에 우리 데뷔해가지고 브이로그 같은 거 해보고 싶다. 쩐다. 상상만 해도 신나. 유튜브요? 유머 밀키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할까? 자, 하자. 근데 너 그거 2회째 울고 먹는 거 같아. 원래 한 2회, 3회 정도는. 아, 근데 그거 맞긴 해. 그냥 먹혀. 그거 국룰이야. 오케이, 오케이. 안 그러면 묻혀.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끊자. 내가 그 어플을 알거든? 반복으로 여러 번 좀 땡길게. 야, 그 두 번 이렇게 붙이자. 한 30개씩. 한 3세트 한 걸로. 오케이. 아, 그럼 우리 이거 위모밀키기는 그 복사로 하고 아령만 좀 들자. 이게 무거워 보이네. 이게 내가 들게. 너가 이거 들어. 너 이게 더 가벼워 보인다. 자, 하나, 둘, 셋. 그거 해. 저 영상 찍어야 돼. 하나는 해야지. 이걸 2도를 하라고? 이걸 2도를. 어깨 할래, 그러면? 이거 2도 하라고? 2도가 낫잖아. 이건 등. 아, 등. 너 등에. 영상 찍었니? 오케이. 에어컨 좀 뜨자. 에어컨. 전기도 끊었나봐. 에어컨 안 나온다. 나 저거 붙어있어. 야, 복사 붙여. 됐어. 복사 붙여. 해줄게. 됐어. 됐어. 찍었어. 야, 근데 우리가 핸드폰이 있네? 이거 핸드폰 아닌데? 카메라. 아, 저 카메라야? 카메라. 아, 오케이. 디카. 아, 디카. 500만 화소. 요즘 이거보다 좋은 거 없어. 그치. 아, 맞다. 어제 편의점에서 사왔어. 뭐? 고추참치랑. 아, 뭘 맨날 고추참치랑 먹니 너는? 고추참치밖에 안 먹냐? 나는 뭔가 나중에 데뷔했어도 똑같은 거 먹을 것 같지 않냐? 너? 그럴 것 같아. 하나에 꽂히면? 너 뭔가 정확하게 한 8년 뒤에도 그러고 있을 것 같아. 그치. 뭔가 느낌이. 고추참치. 고추참치 더 먹자. 빨리 돌려서. 아, 그거 보내야 돼. 디지털 카메라인데 어떻게 보내? 아, 맞다. 이따가 회사 갈 때 카메라 잘 챙겨. 너 아까 근데 전화 뭘로 전화했냐? 우리 뭐로 전화했냐? 몰라. 일단 밥 먹자. 아, 집에는 뭐든 전화하겠지. 일단 밥 먹자. 디카로 못 보내가지고 일단 컴퓨터를 빼야 돼, USB로. 요즘 제일 즐겨 먹는 최애 음식이 있어요? 요즘에는 고추참치랑 그 삼각김밥에 조금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가끔 기분 좋을 때 그 만두. 네, 만두도 먹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육덮밥. 어때요, 이거? 각 하나요? 아니, 이건 저녁. 저녁. 야. 형이랑 해봐. 아, 왜? 해. 아, 왜? 아, 해봐. 아, 왜? 뭔 형이야, 갑자기. 형. 뭐냐? 이거 어디서 났어? 오늘 좀 화롭게 먹을까? 뭐야? 어디서 왔는데? 야, 크기야 비교 되냐? 단짠이네? 아, 맛있게 먹자 오늘. 오케이. 기다려봐. 해볼게.
해놓을게. 어, 벗었어? 들어야겠다. 야, 비주얼 봐봐, 난리 났어. 야. 이거 거의. 야. 야. 거의 그냥 그건데? 어. 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우와, 이건. 근데 있어. 내일 먹어야 되는데? 아, 3일이야? 그 내일 먹자. 아니야, 야. 버럭고 먹었다 먹자, 그냥. 먹는 김에? 아! 왜? 뭐 있어? 야, 오늘 너무 버럭고 먹어, 이거. 체, 우리. 아. 그 형 있잖아. 어. 저번 주에 이틀 있다가 잘린 형. 어.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 나가면서 다 가져갔네. 아니 이번 주에 연습 끝나고 쇼핑 갈래? 어디 홍대로? 홍대. 우리 연습복도 사야 되고. 아, 돈 없는데? 너 얼마 있는데 지금? 2만 원. 그러면 너 2만 원. 근데 연습복 산다며 어떻게? 아 부모님한테. 아 근데 진짜 손 벌리기 미안한데. 아니 연습하는데 옷은 있어야 되잖아. 용돈 좀 받아서 가자. 야 근데 국물 먹고 싶은데. 짬뽕? 국물? 짬뽕 하나 시켜주면 안 되냐? 짬뽕? 먹자. 먹자고? 응. 사주냐? 그래. 짬뽕 시키나 마나 없는 돈은 똑같아. 그래? 어. 그러면 일단 이거 있으니까 이거 좀 아껴가지고 일단 우리 저녁 먹어야 되거든? 어차피 저기 제육떡밥 먹을 거 아니야? 응. 제육떡밥 먹고 그 앞에 아 양꼬치 너 그 기억나? 어 양꼬치 기억나는 게 아니라 저, 닭꼬치. 닭꼬치. 어. 그 내가 너 거 있는 거 파 다 먹어줄 테니까. 응. 너 파 안 먹잖아. 야, 그 아주머니 나한테 돈 절반만 받아야 돼. 그건 맞지. 절반이 파인데 나 파 안 먹는데. 저기 놀리긴 하네. 그 내가 파 먹어줄 테니까 나 그 그럼 나 그거 사줘. 닭꼬치 사줘. 그래. 끝나고 먹자. 그건 뭐야? 이거 커피. 그때 회사 손님 와가지고. 회사 손님 와가지고. 아, 4일 전에? 어. 야, 너 우리 진짜 이렇게도 데뷔할 수 있나? 나 솔직히 불안해. 맨날 어떤 형도 왔다 가고. 나 어릴 때 학원 같이 다니는 애들 다 데뷔했어. 그 내 친구들도 다 데뷔했어. 진짜? 그 광주 친구들. 아, 데뷔 어떻게 하는 거냐, 진짜. 그래서 데뷔했는데 막 힘들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 그 친구 너한테? 어. 야, 배부른 소리야. 그래서 돈 많이 버냐? 데뷔하면? 그 친구가 밥을 사긴 했어. 뭐 먹었는데? 어? 뭐 먹었는데? 그때 스테이크 먹었지. 야, 비슷하긴 해. 크게 다를 거 없어. 야, 근데 이제 가야 돼. 시간이 없다. 늦으면 안 돼. 빨리 먹어. 야, 그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여기 있다. 응. 가자. 안녕하세요. 아, 뭐 아무도 없는데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야? 매니저님 여기 계셨잖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몸 다 풀었지? 어, 이제 왔는데 무슨 뭐. 아, 여기 와봐. 아! 아! 으! 다 풀었다. 아, 우리 오늘 그거 해야 돼. 다칠 준비가 돼 있어. 너 잘하니까 너가 안 맞다. 노래가 뭐였지? 거기가. 우리 왜 곡도 몰라? 우리 하이드. 아, 하이드. 아, 하이드. 일단, 우리는 오늘 두 동작만 할 거야. 어. 나쁜 사람 아닌데. 나쁜 사람? 어? 아. 아. 나쁜 사람 아, 아 니 대 자 이제 똑같이 반대로 응. 너를 사랑하는 대 대 마지막 올려야지 대 너는 춤을 6시간씩 하루에 배우면 뭐하니? 난 너가 지금 다른
다시 해보자. 아. 나쁜 사람 아닌데. 네. 그러니까 자꾸 날 나쁜 사람 만들지 말라니까. 알았어. 왜 그러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우와 진짜 쩨 저랬어요. 아, 왜 그러는데? 빨식 나쁜 사람 아닌데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무대에 살 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분 왜 나와? 몸만 나가라니까? 나쁜 사람 아닌데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지. 우리 이때까지 우리 거쳐간 사람만 몇 명이야. 너도 똑같이 나가고 싶어? 아니지. 다시 해봐. 빨식 나쁜 사람 아닌데 또 너를 사랑하는데. 한 친구는 어떠해요? 어떠세요? 자아가 좀 여러 개예요. 네. 아, 나는 너랑 같이 데뷔를 하고 싶기 때문에 때리는 거 빼고 모든 방법을 찾아서 너를 도와주겠어. 노래 해보자. 노래 봐야지. 너 노래해. 언제까지 그럼 이것만 할 거야? 지금 당장 내일이 월말 평가인데. 아까 다음 주라며. 내일이라 생각하고 해! 빠시 나쁜 사람 아닌데 아닌데 너를 사랑하는데. 진짜 계속했어. 아 내가 뼈가 부서져라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노래 처음 해가지고 그래. 노래 처음 해가지고 좀 천천히 다시 해볼게. 너 오늘 아침에 나 깨고 뭐 했어? 롤. 아 지금 월말 평가가 당장 다음 주인데. 아까 내일이라며. 내일인 것처럼 연습을 하라고. 아. 알겠어. 다시 해봐. 아 나도 좀 잘해볼게. 입술 좀 집어넣고. 자 다시 할게. 나 봐. 나쁜 사람 아닌데 너를 사랑하는데. 방 그 느낌대로 그렇게 똑같이 계속. 오늘 한 200번만 하자. 너도 타이틀 할 때 200번씩 안 하잖아. 너 두 번 하잖아. 연습 너 안 하지? 무슨 말 했어 나? 난 너 오기 전에 계속 그거 했단 말이야. 우리 타이틀 할 때도 안 하지? 아니야, 나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오늘 이거 다 완벽하게 될 때까지 우리 오늘 집에 못 가. 너 그 엉덩이 목을 잠깐만 목을 이제 놓고 뭐 놓고 뜨고. 다시. 내가 노래 틀어줄게. 계속해. 자, 입술 이렇게 넣고. 입술 넣고 목 집어넣고 그냥 다 집어넣어. 집어넣었어. 엉덩이 이렇게 집어넣고. 나쁜 사람 아닌데 너를 사랑하는데. 뭐 아침에 먹은 밥 아직 있니? 뭐가 이렇게 입이 빵빵한데. 입술 자꾸 나오나 봐. 나도 고쳐야 돼. 미안해. 됐어. 잠깐 좀 쉬자. 우리 20대인데 왜 이렇게 무릎에 소리가 나냐? 좀 쉬자. 아, 좀 앉아서 쉬자. 앉아서 쉬자. 당장 다음 주 월말 평가 또 잘리면 어떡해? 미안한데 월말 평가 네가 평가해? 왜 이렇게 뭐야? 아, 같이 가서 같이 데뷔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지. 데뷔 못 하고 집에 가면 뭐 먹고 살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하려고. 아, 우리가 무슨 SNS가 어딨어 지금? 아, 회사 오기 전에 삭제했구나. 월드투어 갈 거야. 아니, 아까부터 1년에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저 월드스타 비 선배님 있잖아. 비 선배님 저 월드투어 다니는. 비 선배님 전용기 타고 다니시던데. 나도 전용기 탈 거야. 같이 타자. 근데 일단 나쁜 사람 아닌데부터 좀 하자. 다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맨날 뭐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 궁시렁 하지 말고. 아니 몇 번 해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시는 건데 왜 안녕하세요? 아 가시는 거? 아니 가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둘이 똑바로 하고. 네. 네. 쭉 먹고 올게. 네. 얼마나 걸리세요? 30분. 딴 데 갈 생각하지 마라. 30분이요? 딴 데 갈 생각하지 마라. 네, 저희 좀 맞춰보고 있을게요. 네네.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딴 데 갈 생각하지 마. 네. 갔어? 갔어. 그냥 원래.
바람 좀 쐬고 올까? 지금 몇 시간째야 이게? 나도 바람 좀 쐬고 오자. 여기 또 가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가야 돼. 안 쫓아오지? 어. 아우 추워. 야 추운데 무슨 아이스크림 먹자 해. 와? 아예 없어. 우리 시간 얼마나 있지? 우리? 너 밥 안 먹을 거지? 어. 밥 안 먹을 거면 50분. 50분? 여유 있네? 여유 있어. 아, 야 50분 남았으면 꺼내. 꺼내? 응. 하고 하게? 어. 내기? 오케이. 그러면 내일 PC방 내기. 내일 PC방? 어. 오케이. 꺼내. 야 누가 안 훔쳐갔다 거기? 여기 옷 있어. 아 그래? 여기 누가 옷을 버리고 갔어. 야 이거 무슨 유튜브 같은 일이야? 야 이거 따뜻해 보인다. 야 좋네. 자 안 될 것 같은데? 네 거 벗어. 아 네 거 벗어. 아, 일단 묶어봐. 아 네 거 벗어봐. 지금 묶지? 아, 이거 이거를 야 저 또 있다. 야 야 옷이 또 있다. 줘봐. 야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몇 번 안 입고 버리냐. 새 옷 같은데? 그러니까. 내일 PC방 내기. 오케이 내일 PC방 내기. 포도 음료에 햄버거까지. 오케이 풀세트로 5점. 5점 간다.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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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인. 여기 인. 여기 아웃이지. 아 여기 인이야. 거기 닫고 나갔는데. 오케이 1대0. 나 안 봐줘 진짜로. 알았어. 1대1. 야 이거는 왜? 나 제대로 쳐? 어 제대로 해야지. 2대1. 매니저님 전화 왔어. 예, 매니저님 저희 지금 밥 먹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예, 다 왔어요. 회사 앞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우리 졌으니까 빨리 챙겨. 너 야 이거 또 챙겨놓고 다음 또 가자. 어 야, 갖고 가자 이거. 갖고 와? 어, 일단 갖고 가자. 아! 아우, 야, 오늘 좀 날카롭다. 아, 챙겨. 그래도 갔다 오니까 좋다. 좀 행복하다. 그 약간 배드민턴 치고 그 숙소에서 몰래 했던 그런 약간 그 풋풋함이랑 설레임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때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게 인서버 끝나면 팔자! 이렇게 지금 시간 여행 되는 거면은. 아. 뭐요? 우리 이제 스키 가야 돼. 가자. 가자. 야 이거는 진짜 신기하다. 신기방통하네 물건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멘트스틸.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또 연습생으로 한번 또 10년을 한번 가봤는데. 그 리얼과 약간 그 페이크가 약간 섞이면서 더 시트콤 같은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요. 메소드 연기 어땠어요? 전화에 이거에 이어서 네. 롤 할 때 재밌었어요. 나쁘지 않았잖아. 심지어 그 롤 할 때 그거 컴퓨터야. 컴퓨터라고 하는데 진짜 사람인 척하고 내가 내 마인드를 바꿨어. 이 앞에 있는 건 사람이다. 진정한 메소드였구나. 어, 완전 메소드였지. 게임 또 한번 해야죠. 네네. 뭔 게임이 아니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오늘 누가 이길 거냐 물어보는 거야. 게임을? 오늘, 어 여기 있는 모든 스태프들한테 오늘 게임 누가 이길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거에 관련된 게임인 것 같아. 그리고 투표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 결과 투표 있어요.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이번 이 게임을 더 잘할지. 민혁 김치찌개. 네. 형원. 형원. 리조또. 네. 어? 어. 힌트 드려요? 네. 힌트 확실히 드릴게요. 네. 네. 아 형원 소떡소떡 민혁 돼지껍데기 형원 돼지껍데기 50% 맞아. 아 형원 닭갈비 형원 어? 닭껍데기 아 형원 닭 목살 껍데기. 아 알았다 목살 땡. 삼겹살 땡. 항정살 땡. 가브리살 껍데기라고요? 아니 그냥 뭐 자꾸 물어. 네 껍데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힌트 어, 보여줄게. 아 알았다. 아 돼지갈비. 정답. 아 저게 어떻게 돼지갈비야. 정답 잡채. 어? 오이소박이. 정답 아이스크림.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죽 그거 아니에요? 아 저게 뭐야 그걸 뭐라 그러지? 야 죽 같은 거 있잖아 해외에서 먹는 거 한식이에요.
자, 힌트 드릴게요. 네. 여름. 형원. 그거 뭐야? 콩국수. 에이. 아, 이걸 어떻게 맞추죠, 근데? 아니, 또 확대해봐요. 아니, 확대를 해도 이민혁이면, 그래, 적어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해놓고 이민혁 맞추라는 건 뭐가 다릅니까? 자, 민혁이 7표. 저 3표. 넌 진짜 인기 없다, 진짜. 제가 게임을 그렇게 못합니까? 진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가 봤을 때 이 3명 어떤 느낌인지 알아? 민혁 몰표 나왔는데, 아, 안 되겠다. 그래, 형원 가야겠다. 그거야. 가운데 하면은 끝나. 그러니까 여기 여기. 아, 그러니까 가운데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여기가 있는데 그러고 가서 연속. 해요. 가운데 해요. 진짜? 이런 거 사용 안 해. 인싸 오빠를 하면서 과거랑 지금 좀 미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되게 좋은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으로나 아마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오늘 가장 큰 뭔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 네, 조금만한 웃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바사. 너 배에서 나는 거야? 여기서. 아, 이거 이 소리야? 몰라. 안녕. 안녕. 아니 누가 꼬르륵 소리야? 세게 났어. 약간 너 거야? 아니 내 건 아닌데 뭔가 꼬르륵이 아니라 뭐 위장이 막 이런 시작이 좋다. 에형 펜션, 네. 펜션 진짜 전화하는데? 아 몰아서 해도 상관없어요. 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